바이솜입니다. 바이솜이 공식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K-POP 그룹은 가히 K-POP이라는 범주를 넘어서 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 BTS입니다. 그들의 음악성과 매력은 물론이고 그들이 가진 생각이 너무 멋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딱 한 명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이솜이 가장 애정하는 멤버는 바로 팀의 리더 RM 김남준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한민국에 대한 진심 어린 행동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호국 영령들의 숭고함을 기리기 위한 68주년 현충일을 맞이해 RM은 전 세계 최고 그룹의 리더다운 행동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당연히 전 세계 외신들로 전해졌으며 그 소식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잊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요. RM이 대한민국 국방부와 맺은 홍보대사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홍보대사를 맡게 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하여 가족의 품으로 보내는 보훈사업을 하는 조직으로서 RM은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맡게 되며 국군과 UN 전사자 유해 외에도 중국군과 북한군 유해를 식별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안치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잊지 않는다는 취지에 가장 적합한 조직인 것은 물론이고 실제 유해발굴 감식단의 진심어린 노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호국 영령들은 물론 수십 년간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던 다양한 국가의 참전 용사들이 뒤늦게나마 명예를 되찾고 고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수많은 국가의 참전 용사들은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있고 생존에 있더라도 고령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신이 참전한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정말 유명한 배우도 있는데요. 배우들에게는 연기의 교본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배우 중 한 명이자 연기 하나만으로 기사자귀까지 받은 바 있는 영국 배우 마이클 케인 경이 바로 6.25 전쟁 최전선에서 싸운 참전 용사 중 한 명입니다. 영국 매체 레드바이블은 1933년생 무려 90세의 나이에도 그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가 올해 생일을 맞이하여 71년 전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쟁취한 훈장을 수여받고 당시의 기억을 회상했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마이클 케인 경이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1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고 영국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아카데미상 수상에 이르기까지 지난 70년간 할리우드의 주류였던 그이지만 이런 위대한 배우로 명성을 얻기 전에는 그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다면서 그의 과거에 대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케인 경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 세대의 대부분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1952년에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19세의 어린 나이에 그는 훈련을 위해 독일로 보내졌고 불과 몇 달 만에 한국전쟁으로 보내졌으며 함께 참전한 배우들과 함께 곧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미친 듯이 돌격했으며 기적적인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세 생일을 맞은 그를 위하여 그의 아내가 당시 그의 소속 부대였던 로얄 푸실러스 연대로 연락을 취했고 연대장 믹 메카시 소령의 도움으로 마이클 케인 경은 훈장과 복무 기록 및 배지를 수여받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이런 그들의 지지에 감사하기 위해 마이클 케인 경의 아내는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케인 경의 한국전쟁 참전만큼이나 가슴 찡한 사연이 CNN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데요. 기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운 지 70년이 지난 이후 6.25 전쟁에 외국 참전용사로 한국에 왔었던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대한민국에 묻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영국의 퇴역군인 제임스 그룬디는 지난 30년 동안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젊은 시절 전우들의 묘지를 참배해왔다는데요. 1951년 당시 한국전쟁에 참여했을 때 겨우 19세였던 그는 수습부대 소속으로 한반도 전역의 전장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수습하여 남해안 도시인 부산에 위치한 묘지에 안장하기 위해 그들을 이송했던 임무를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회수한 시신을 묻을 때마다 다시 찾아오겠다,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년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1988년부터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중단될 때까지 매년 묘지를 방문한 그는 작년에는 암투병으로 쇠약해졌지만 마지막 방문을 위해 한국에 다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는 지난해 8월 영국에서 사망했고 그의 유언에 따라 유골은 부산의 UN 묘지로 옮겨져 안장될 예정이며 그의 유언은 바로
전우들과 함께 묘지에서 편히 쉬고 싶었다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한 전쟁이며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으로 중단된 전쟁이라 소개하는 기사는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면서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에게 이 유엔 묘지는 한국과 맺은 깊은 유대를 상징하며 18세에 전쟁에 참전한 미국 참전용사 보이드 L. 와츠 역시도 1991년 이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부산을 방문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놀랐으며 묘지에서도 이는 강조되는 주제로서 기념관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영상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번영하는 현대의 대도시로 변화된 것을 강조하면서 이는 유엔군의 희생으로 가능했다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을 재방문한 다른 참전용사들 중에는 일병으로 복무하며 북한군과 백병전을 벌인 요한 테어도우 알데베르트도 있는데 그는 제대 이후 2016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왔으며 그 역시도 대한민국의 국가 부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대한민국에 묻히길 바란다 라는 유언을 남겨 유엔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최근에 부산 묘지에 안장된 해외 참전용사는 캐나다 출신의 존 로버트 코미어로 2021년 사망해 지난해 6월에 안장되었으며 19세에 참전했던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으로 복귀할 정도로 용감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전용사들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업체 글로벌 파이어파워는 2023년 기준 145개국 중에 대한민국을 6위로 선정하였는데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설명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과의 수십 년에 걸친 긴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항공기, 장갑 전투 차량, 헬리콥터 전력에서 상위 5위권의 전력을 가졌고 2023년 1월 기준 13만 3천 대 이상의 전투 차량과 112대의 공격용 헬리콥터와 739대의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소개하듯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적 수준의 선박과 초음속 제트기 등으로 새로운 방위산업 강국으로 부상하였는데요. 로이터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눈부신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니케이 아시아의 기사처럼 동남아시아에서도 군사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세계 무기의 주요 공급 국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토마스 다니엘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중동과 유럽연합에서도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방위장비 공급업체로 점점 더 부상하고 있고 한국의 방위산업은 비약적 성장을 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 속 수십 년이 걸린 일이었다. 우리 방위산업의 이런 눈부신 성장은 또 다른 신기술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 더욱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방위산업체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쉽게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이 바로 무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정세와 갈등을 우리 안보와 연계해 면밀히 살펴야 하는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수십 년 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 및 그분들과 함께했던 전 세계의 참전용사들에게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드높은 위상과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 큰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한데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